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Warm-Hearted Pictures라고 되어 있는데,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Jack Churchman is a 9-year-old Australian boy who likes to dress up in order to help peop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어린이가 바로 잭 처치만이라는 아이인데요. 올해 9살의 호주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왜 기사에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소년은 옷을 갖다가 멋있게 차려입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려서 입는 뭐 어떤 역할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무슨 뜻일까요? One day Jack met his sister's classmates who are suffering from cancer. 하루는 잭이 자신의 여동생, 뭐 누나일 수도 있겠고요. 같은 반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He decided to fundraise for them by reenacting famous movie scenes. 네, 친구들이 이제 여러 명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금을 모으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방법을 갖다 굉장히 재밌게 유명한 영화의 장면들 딱 누가 봐도 이건 어디 무슨 영화의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장면들을 재현해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기 원한 것이죠. With the help of his family,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He dresses up like an avatar or Woody from Toy Story. 예를 들면 우리 아바타, 예, 뭐 딱 연상되는 거 있죠? 혹은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우디처럼 이렇게 옷을 딱 차려입고 그 영화에 나왔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They posted pictures on his Facebook page to raise money.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그림들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기금을 모금을 한 것이죠. 자, 얼마나 모았을까요? He collected more than $5,000 in just a few months. 단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5,000달러의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 같네요. 자, 우리 단어 배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이런 거는 우리가 one day라고 시작을 하죠. 잭은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동생의 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반 친구들, 여동생의 반 친구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로 가야 되겠죠? One day, Jack met his sister's classmates who are suffering from cancer. 자,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동생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Number B. 그는 유명한 영화의 장면들을 재현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 아까 봤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So he decided to fundraise for them 입니다. 그 방법이 이제 by 이하로 나온 것이죠. Reenacting famous movie scenes. That's how, right? 그리고 it worked. 성공을 했죠. 자, 우리 네 단어를 알맞게 넣어볼까요? Number A. They blank like a rabbit and sheep. 자, 우리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들이지만 한 친구는 토끼 분장을 했고요. 다른 친구는 양의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옷 같은 걸 입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그렇죠. Dress up. 이렇게 옷을 차려입다라는 것이죠. Number B. She posts funny pictures on her blog. 자, 우리 블로그나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그런 사이트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등록하고 올린다라는 것, 우리말로도 포스팅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제 한국말의 습관 중에 ing를 이렇게 붙여서 많이 하는데 영어의 그 동사 버전은 당연히 to post, post가 되겠죠. So she posts funny pictures on her blog.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재미난 사진들을 게시합니다.
올립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